타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제 눈에 띄었던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잭슨 폴락의 1948년 5번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 외계인이라는 건 알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재밌을 거예요. 잭슨 폴록의 독특한 스타일과 배경은 한동안 저를 매료시켰던 주제입니다. 그의 드립 페인팅 기법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온몸을 움직여 복잡하고 겹겹이 쌓인 구성을 만들어내는 그의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폴록이 추상표현주의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대의 예술가들이 창의력의 한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폴록의 개인적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아내이자 동료 예술가인 리 크라스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예술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록의 드립 페인팅 기법은 혁신적인 새로운 예술 창작 방식이었습니다. 폴록은 전통적인 붓 대신 온몸을 도구로 사용하여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튀기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복잡하고 겹겹이 쌓인 구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폴록의 기법은 그가 서부를 여행하면서 본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래 그림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호안 미로와 파블로 피카소 같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게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당시의 전통적인 예술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모든 세대의 예술가들이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폴록이 추상표현주의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은 최종 결과물보다는 창작 과정에 초점을 맞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대변했습니다. 이는 아름다움의 대상으로서 완성된 예술 작품에 집중했던 당시의 전통적인 예술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폴록의 작품은 전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추상표현주의가 미술사의 주요 사조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연구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관찰자로서 잭슨 폴록의 걸작 넘버 5, 1948의 형태와 구성을 연구했습니다. 캔버스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물방울과 물방울이 튀는 듯 예측할 수 없는 색채의 사용이 돋보입니다. 물방울의 배치는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캔버스 전체에 혼란스러우면서도 구조적인 패턴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균형을 분석해보면 폴록은 무작위로 보이는 디자인 안에서 움직임과 에너지의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언뜻 무의미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정하여 보는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넘버 5, 1948을 더 깊이 분석하면서 폴록이 사용한 특정 색상에 주목했습니다. 물방울과 틴 물감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계산된 색상 분포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의 생생한 튀김과 대조되는 흑백 페인트를 사용하여 작품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더했습니다. 물방울의 연대기 또한 작품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얇은 물감 선을 겹겹이 쌓아 깊이와 질감을 만들었습니다. 캔버스에서 한 발짝 물러나 5번, 1948의 배치와 균형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무작위로 보이는 물방울과 틴 자국들은 사실 전체 구도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배치되어 혼돈과 질서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캔버스 안에 여백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균형을 더했으며 비어있는 공간은 물방울의 활기찬 움직임에 다시 이끌리기 전에 관객의 눈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예술계에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예술가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씨름하며 자신을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예술적 관습을 거부하고 자발성과 감정을 수용한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는 잭슨 폴록의 넘버 5, 1948입니다. 전쟁이 끝난 같은 해에 제작된 이 그림은 추상표현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방울과 틴 자국으로 이루어진 혼란스러운 구성은 전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유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그림이 미술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여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현대미술의 흐름을 재편했습니다. 1948년 5호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추상표현주의의 더 넓은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194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이 운동은 전통적인 예술적 관습을 거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자연스럽고 감성적이며 아름다움이나 의미에 대한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후 시대에 유행했던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철학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개인의 경험과 의미 찾기를 강조했습니다. 넘버 5. 1948은 이러한 이상을 완벽하게 요약한 작품으로 무작위로 보이는 구성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의미와 해석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잭슨 블록은 추상표현주의 발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912년 와이오밍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대에 뉴욕으로 이주하여 윌렘드 쿠닝, 마크 로스코와 같은 예술가들이 포함된 활기찬 예술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폴록은 1940년대 후반 드립 페인팅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넘버 5, 1948과 같은 작품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 기법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인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붓고 튀기는 방식으로 폴록만의 독특한 에너지와 움직임이 느껴지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폴록이 예술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으며 그의 유산은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제호는 여러 면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혼란스럽고 즉흥적인 구성은 운동의 이상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무작위로 보이는 형태에서 아름다움과 의미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비평가와 수집가 모두에게 폭넓은 찬사를 받으며 비평적,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이 작품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 작품 중 하나로 꼽히며 한순간의 정신을 포착하는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잭슨 폴록의 1948년 5번에 대한 제 분석입니다. 제 분석이 재미있었고 새로운 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